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 2 MySQL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데이터베이스 1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처음이라면 데이터베이스 1 수업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이 수업을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경험이 이미 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관리하고 싶어 했어요. 천신만고 끝에 파일이라고 하는 위대한 정보 관리 도구를 고안합니다. 파일은 사용하기 쉽고 어디에나 있으면서 전송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미래에도 사용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배울 데이터베이스조차도 결국에는 그 정보를 파일에 저장합니다. 처음에는 파일만으로도 행복했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해지면서 파일만으로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입력, 저장, 출력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즉, 데이터를 잘 정리, 정돈해서 필요할 때 쉽게 꺼내서 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60년부터 파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몇몇 거대 기업과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은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정리정돈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고안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1970년, 에드거 프랭크 테드 커드는 IBM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고안합니다. 그의 이론에 기반해서 여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제품들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50년이 지난 2018년인 지금까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표의 형태로 정리정돈할 수 있고 정렬, 검색과 같은 작업을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MySQL, Oracle, SQL Server, PostgreSQL, DB2 Access와 같은 제품들은 바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론적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기술들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배우면 나머지의 사용법도 거의 알게 되는 거저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1994년, 스웨덴에서 개발되기 시작한 MySQL은 무료이고 오픈소스이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주요한 기능을 대부분 갖추고 있는 준수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웹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웹 개발자들은 웹페이지를 통해서 표현할 정보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를 찾게 됩니다. 무료면서 오픈소스였던 MySQL은 웹 개발자들에게는 매우 좋은 대안이었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몇 천만 원에 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MySQL을 사용하게 되었고 MySQL은 웹과 함께 폭발적인 동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날 MySQL은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시장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MySQL이라는 심장에 의해서 동작하고 있는 수많은 웹사이트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MySQL이라는 마법의 캐비넷이 놓여 있습니다. 이 캐비넷을 이용해서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정돈 해봅시다.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